지게 되면서 현재는 이 국가대표팀은 해외 출장 갈때 모두 다 비즈니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면은 이 양궁협회처럼 정의선 정도의 회장이 있는 그룹에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뭐 언제든지 그 비즈니스석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일단은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은 뭐 일반 기업에서도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부장 이상 정도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까 이기회 회장이 얘기했던 이그 의정 프로토콜 같이 기업마다 다또이 단체마다 규정이 있겠죠. 그런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뭐 부장 이상 뭐 이사 이상 비즈니스 사용 같은 규정이 돼 있겠지만 스포츠 단체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죠. 실제로 경기를 뛰는 컨디션을 관리해야 될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타는 것보다는 예. 임원들이 비즈니스를 양보하고 선수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스포츠 단체에서는 그게 훨씬 더이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기 회장이 이 언급하기보다는 이것은 뭐 배드민턴 협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 회장으로서는 원칙론을 그냥 얘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수평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불구하고 협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군들에게 좀 비판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안 선수가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 같은 대단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경기부터 16강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 사격 같은 경우는 수영이라는 기대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중계에서도 혜택을 볼수 있었고요. 또한 높은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세계 랭킹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안세영 해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드민턴 명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지금 기부금 수입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재정 상황에서도 선수들 지원하는데 우리는 최선 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드민턴만 유일하다고 그래요. 예. 앞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데 임원들이 뭐 비즈니스 타고 갔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더 많다.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배드민턴 협회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대우각성을 해서 입니다. 기부를 받든지,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회장이 뭐 대기업 출신의 회장이겠죠.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되니까. 저 40명 중에 실제로 일하는 분은 한 3명이면 받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단체는 회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요. 전무이사 또는 수석 부회장이 실무 책임을 지고 직원단, 웬만한 스포츠 단체는 직원 5명 이하일 정도로 다 예. 영세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나 아니면 부회장 같은 임원이 40명이나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원금을 받으려고 일종의 명예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예직인 이사나 부회장 직함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직함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뭐 언론인 출신들을 뭐 이사 정도의 직함을 주고 업무 협조를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40명 정도의 이 명예직을 남발했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기부금이 왜 0원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후원금을 직접 후원금을 출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당사자 회장이 출연금을 낼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후원금을 많이 모아오는 것도 회장의 역할인 것이 스포츠 단체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회장도 뭐 단체별로 5명 이상, 이사도 뭐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셔오는 건데 어찌 돼서 기부금과 이 그러니까요. 후원금이 영원인지는 참으로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